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중 방송망을 구성하는 전송설비가 아닌 것은 자, TBC, 그 Time Base Collector. 이거는 이제 동기 맞출 때 쓰는 장비죠. 예, 전 방송망하고는 상관이 없고 STL은 여의도에서 관악산 송신소까지 링크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F 자 PU다. 자 FPU 자 FPU는 뭘까요? 바로 필드 그래서 PU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하고 어디 바로 중계차하고 연주소 이거를 연결을 해주는 마이크로웨이브 장비예요.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자, 그러니까 방송망 구성하는 장비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SNG라는 거는 Satellite News Gathering. 그래서 이거는 위성 중계할 때 이제 쓰는 그런 장비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2번. 다음 중 음향 설비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음향, 사운드, 오디오죠. 1번. 외부에 대한 누음이 잘 될 것. 자, 누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누수, 물이 새는 거고, 누음, 음이 새는 거고, 누화, 말이 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해당이 없죠. 2번, 사용 목적에 적합한 울림의 길이와 음질을 갖출 것, 맞고, 조용한 환경일 것, 맞고, 저음역, 고유진동의 부밍이나 울림 등이 없을 것, 맞죠. 부밍은 뭔지 알죠? 붕,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3번, 영상 신호의 압축은 아래 항목 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데 이 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압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쫙 돼 있을 때 먼저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이 이렇게 있고 하늘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늘이 푸르죠. 그러면은 뭐 푸른 거는 똔똔똔똔똔똔똔 처리해도 되죠. 네, 뭐 그런 거가 공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 자 시간적 중복성은 자 여기에 뒤에 화면도 산이 그대로 있고 비행기만 조금 이렇게 이동이 됐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산은 그대로 쓰고 비행기만 매크로 벡터로 이동시켜 주면은 정보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한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는 짧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길게 해 주면은 정보량을 압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정답은 4번 주파수 대역별 중복성 제거는 해당이 없다.